네, 바로 내일이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역민 518명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기대하며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계와 노동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광주 지역 각계 인사 518명이 채택한 평화통일 선언문.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결과가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반드시 열렸으면 좋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남북 통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상회담 직후인 다음 달 남한과 북한, 해외 인사 등이 참여하는 평화 한마당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5.18 정신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특히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평화통일선언과 함께 금남로에 한반도기 1200개를 내걸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